11월 11일은 미국의 제왕군인의 날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 프랑스에서 휴전협정을 맺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공휴일로 미 전역에서 제왕군인과 전몰용사를 위한 추모 행사와 기념식을 각 도시마다 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어번 메인스트리트에서 거행된 52회 어번 프라이드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을 민간단체와 학생들이 고유의 복장을 입고 참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군악대와 2차 대전,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사용하던 차량 등으로 볼거리도 많은 행사였습니다. 올해에도 서북미 전우회가 이 행사에 초청을 받고 참석해 자유를 위해 몸을 바친 전몰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연두의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노병들이 노구를 이끌고 지나갈 때는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100년 이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처음 그 이종식 씨가 그 표기 하나만 들고 혼자 그 퍼레이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박남표 장군을 이어받아서 다음번에 그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 그 군인이 갔다 온 베테랑 또 우리는 그 국가유공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이 상당히 그 뜻깊은 행사에 모두 다 동참을 했으면 하고 매년 그전에는 그 영사관에서 행사할 적마다 사람이 나와서 지원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지금 영사관에서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그 한국군의 우상도 살리고 또 한국 국민의 기상도 더 높이기 위해서 항상 우리 그 참전 용사들이 매년 퍼레이드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인가요? 둘째 주.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 행사에 참석하시니까 많은 참전 용사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국군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